늘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귀한 삶이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은혜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삶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불만과 또 불평을 제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의 병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처형당하는 시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지파가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시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스미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마지막 부분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형당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최전방에 보내고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를 취했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이죠. 바세바를 가늠한 이후에 그 뒤에 다윗의 이 왕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되어지기까지 용맹했던 다윗이었고, 정말 솔선수범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면 맨 앞장서 싸웠던 다윗이었는데, 태평성대가 주어지다 보니 안일한 마음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때의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란 여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마도 훈련시키기 위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 뒤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첫 번째 일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너무 아꼈던 아들로 통해서 자기 왕권이 위협을 당하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쿠데타 속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도망치는 가족 과정 가운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드디어 이제 시므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게라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족속 중에 한 사람 시므이가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에 의해서 사울 왕가가 사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으니 안갚음을 한 겁니다. 어쩌면은 속이 시원했는지도 몰라요. 다윗의 그 흘린 피에 의해서 너가 드디어 아들로 통해 가지고서는 왕권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면서 수많은 저주를 퍼붓게 되어주죠. 자, 그러다가 압살롬이 쿠데타가 실패를 하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칠 때에는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다시 다윗이 왕권의 복귀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울의 왕의 족속인 베냐민 족속의 사람 1,000명과 자기의 모든 식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다윗 왕의 납작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도망칠 때는 그 뒤를 향해서 피를 흘린 자라고, 비류한 자라고, 수많은 욕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왕으로 복귀하는 다윗에게는 이제는 나의 주인이여, 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되어주죠. 그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해석을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치고 또 회복하시는 그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이 왜 어떻게 해서 앞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를 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한 세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거의 세상을 떠날 그 무렵에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줄 그때에 다윗은 유언처럼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아라. 그를 무죄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처리를 할 것을
그렇게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시므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기회주의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왕이 되어지거든 시므이를 무법한 그 무죄한 죄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때의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러면 아버지의 말대로 죽이진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했지만 나름대로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복으로 용서해 주는 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럴 때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지면 이 시므이의 족속이 살고 있는 베냐민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얼마든지 베냐민 족속들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은 솔로몬의 왕위를 도전하는 그런 또 다른 모략을 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너는 누구도 만나서 어떤 족속과 연결을 되어져서 어떤 모략과 계략을 꾸미지 못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므이도 좋다. 죽임을 당하는 것보단 예루살렘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는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도 목숨을 한번 건진 셈이고 또 이렇게 솔로몬을 왕을 통해서도 목숨을 한번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므이가 내뱉었던 모든 저주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기도 시므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내뱉었던 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 왕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내용을 사람들은 용서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의 주인이 하잖아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대로 행하시고 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처리하는지 다루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3년이 지났어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쳤어요.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이 종은 자기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이 속을 들어선 이 시므이가 종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가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어쩌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 가족 식솔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종을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자기 처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솔로몬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집안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왕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 되겠는데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마 물어봤다면 솔로몬과 약속한 그 약속을 잘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죽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이 일들이 자기가 죽게 되어진 일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라고 한다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죄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더 커요.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늘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시므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죠. 베냐민 족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 대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약속을 지켰지만은 그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염두와 두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평범하기도 그지없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거가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에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주 우연하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라고,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같은 말이라는 뜻이어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 말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무게를 두는 게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43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갔다 돌아온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향한 바를 너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왕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내 마음에 아는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므이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과 맺은 그 언약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대수롭게 여겼던 것이 악이에요. 너무나 하나님과의 받았던 메시지나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거. 타인에 대해서 범하는 악도, 자기 자신의 범하는 악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심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던 이 솔로몬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눈여겨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료할 때에
그큰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은 작은 성 아이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이 아간 한 사람의 아주 가벼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은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 불평했던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다 보시고 그것이 나 한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어줘야 합니다. 악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늘 언제나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제목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처리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하시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민감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받은 말씀 무엇인지를 그 말씀 무게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